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오르고 있지만 만 달러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고요. 그 밖에 시총 상위권의 알트코인들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좀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현재 1.04% 오른 9,600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9월 1일 들어서 현재까지 움직임을 보면 굉장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9,420달러가 최저점이고 9,684달러가 최고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는 다시 한번 이 거래일간의 최고점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9,634선에서 만달러 밑에서 밑돌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셨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2,487달러까지 밀린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69.2%고요. 자, 비트코인부터 스텔라까지 상위 10위권의 암호화폐들 혼조세가 뚜렷한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은 오름세지만 나머지 코인들은 소폭의 하락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7위의 바이낸스 코인이 2%로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20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됩니다. 자, 오늘 뚜렷한 상승이나 뚜렷한 하락 나오지 않는 다소 조용한 시장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BKEX가 거래량 24시간 동안 상위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코인벤에 빅키게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최근 계속해서 40위 정도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 빗썸 글로벌이 48위에 머물고 있고요. 업비트는 거래량이 좀 떨어져서 55위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국내 시세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네로가 4%대로 오르고 있고요. 자,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대부분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엔진코인이 오늘 두 자릿수 강세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기프토도 17% 강세입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0.59% 오르면서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더리움 리플은 업비트에서는 하락하고 있고요. 기프토 16%, 코스모스 8% 등 강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좀 글로벌 경기 흐름과 맞춰서 비트코인을 투자 가치로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블룸버그의 기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1일자의 기사입니다. 17조 달러 규모의 네거티브 금리 채권에 대한 블룸버그의 기사인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채권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투자자가 만기까지 갖고 있더라도 투자 금액보다 받는 돈이 줄어드는 네거티브 금리 채권 투자액이 역대 최대인 17조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2경 580조 원에 달합니다. 자, 네거티브 금리 채권 중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독일과 일본 채권의 투자액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자, 확인해 보시면 이게 일본 채권 투자액이고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자, 이렇게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국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실례로 지난 7월에 액면가 100유로짜리의 10년 만기 독일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102.64유로를 지불을 했고요.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100유로를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0.26%입니다. 자, 이렇게 네거티브 금리 채권의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비트코이니스트가요. 비트코인 투자를 당연히 얘기를 했는데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기타 금융자산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건재하고 또 건재하다라면서 사실상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계속 탄력을 받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근거로는요, CME 그룹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팀 맥코트 CME 그룹 전무와의 인터뷰에서 자, 지금은 비트코인 선물뿐 아니라 전반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온 광범위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리스트는 이 같은 배경 속에서 TD 아메리트레이드나 벡트 같은 다른 금융회사들도 비트코인 선물이나 신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 전 헤지펀드 전문가 라울 파리 트위터를 통해서 글로벌 불황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암호화폐가 잠재적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뉴스BTC가 보도를 했네요. 주식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품을 이르기까지 전 세계 자산의 위상이 불안한 상태다. 2년 만기 미 재무부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4%까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은 금융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4%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글로벌 경제가 붕괴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비약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그만큼 우려 심리가 크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의견인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위험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라울 파리 제시한 것 외에도 수많은 글로벌 경기 악화의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뉴스BTC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거티브 금리 채권,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연준, 또 브렉시트, 그리고 다른 유럽연합의 붕괴 징조, 또 베네수엘라 같은 신흥국들, 개발도상국들의 신용위기 같은 것들도 꼽을 수가 있죠. 자, 글로벌 경제 위기와 비트코인 상반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들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반감기 이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정도 남긴 했는데요.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지만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반감기 이후에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두고 비트코인도 비슷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크립토슬레이트가 암호화폐 분석가 100트릴리언 USD의 말을 인용해서 라이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를 겪으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이유로 비트코인도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달리 라이트코인의 가격은 스톡투플로우와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차이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스톡투플로우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수를 연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코인이 실제로 지난 8월 5일 이후에 반감기 이후 의미 있는 가격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잘 적용되고 있다. 라이트코인과는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소식도 좀 보도록 할게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해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를 했다라는 유엔 발표에 대해서 모량 날조다라고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나 대북제재위가 안보리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돈줄이 막힌 가운데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사이버 해킹을 감행해서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탈취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 보도문을 내놓은 거죠. 자,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대조선 제재 압박 소동에 명분을 세워보려는 치졸한 노름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연합뉴스 등 주요 우리나라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자,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사실 일요일을 미국은 지내고 있기 때문에 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살펴드렸고요. 자, 오늘장 일단은 비트코인도 약보합권, 대부분의 시총상위 암호화폐들 큰 움직임 없이 시작을 합니다. 이번 한 주 또 어떻게 지내볼지 기대가 되고요. 자, 이번 주에는
저희 새로운 영상 콘텐츠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좀 바꿔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즐겁게 보내시고, 또 9월의 시작이잖아요. 9월 남은 가을,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가을과 겨울도 힘차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뵐게요. 내일은 또 다른 진행자 송이원 씨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